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바로 쇼박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15% 넘게 오르면서 6,6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전문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정태근 팀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CG 마음 캐피털 그룹이 쇼박스에 투자 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요.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미 품문으로만 15%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유치로 인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의 의견입니다.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쇼박스는 리오프닝 관련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기대감 역시 이 급등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대감이 너무나 빨리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영화 관련주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쇼박스는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쇼박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밖에 아마 두 분도 나가 보셨을 텐데 거의 뭐 정상화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영화 관련주 더 가겠습니까? 쇼박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윤 팀장입니다. 네. 전 주말에 밖을 안 나가서요. 예.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나가보세요, 좀. 네. 저는 이 쇼박스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또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네. 일단 저는 그 1,300억 정도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게 쇼박스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제 그 유상증자 대상이 아시다시피 마음 캐피탈이란 그룹인데 여기가 LS가의 구본웅 씨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2012년대 건너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혁신 벤처와 그리고 대기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조인트를 하는 그런 일을 좀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서 쿠팡에 44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뉴욕 증시 상상이 되게 되면서 천억가량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제는 사명이 바뀌었죠. 메타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오큘러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오큘러스가 또 이 메타로 피인수가 되게 되면서 또 1200 정도 수익이 났고 네. 전자상거래업체 위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또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1500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 하면은 다 천억 이상 수익이 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쇼박스도 이 마음 캐피탈 그룹과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을 하게 되면서 구본웅 씨가 이제 쇼박스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되는데 네.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M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도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보이그룹이죠. 인피니티라든지 블락베이 같은 그룹들이 네. 이제 파리라든지 베를린 같은 유럽 공연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본웅 씨와 어떤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 협력을 진행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은 쇼박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MCG가 투자한 데는 다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MCG라기보다는 이 구본웅 씨가 만든 펀드들이 투자한 회사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근데 쇼박스 더 못 갈 거다라고 보시네요. 네, 호재는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중에 빠르게 반등은 해도 한국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네. 호재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투자 회사들은 다 외국 쪽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지금 쇼박스를 봤었을 때 최근에 또 모멘텀이 되는 거는 야차라고 하는 오리지널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한 글로벌 3위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또 부각을 받았던 측면들도 있는데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데 시간 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아직까지 작년 순익 한 20억대에서 시총 4천억대까지 올라왔는데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을 뭐 단기적으로는 이용을 하시되 아직 추세는 갖추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쇼박스에 대한 의견은 두 분이 약간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실 겁니까? 일단은 리오프닝이 되는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실 텐데 과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더 올라갈지 특히 쇼박스가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